베이컨 떡마디 해보겠습니다. 팽이버섯은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에어프라이기에 굴 겁니다. 커서 반을 잘라야 되겠네요. 통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떡도 있고 해서 이렇게 떡 준비되어 있고요. 베이컨, 치즈요. 말아보겠습니다. 3등분 해줍니다. 치즈는 떡 하나, 당근 하나, 파, 팬이 너무 좀 기르네요. 잘라야겠어요. 손끝에 힘을 살짝 줘가면서 이렇게 굴려줍니다. 베이컨 한 장, 치즈는 밑에 넣고요, 떡 하나, 당근 하나, 그리고 팽이버섯하고 후추. 그리고 파 하나 넣고요. 손끝에 힘을 줘서 이렇게 살살 돌려줍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베이컨 마리가 됐습니다. 떡 넣고 예열된 에어프라이기에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치즈도 들어갔고요. 떡은 너무 커서 반을 갈랐습니다. 또 이은 데가 밑으로 내려가게 감아주세요. 풀리지 않게요. 구워보겠습니다.
에어프라이기에 이렇게 베이컨 머리가 완성됐습니다. 베이컨 안에는 지금 떡, 당근, 부추, 파, 팽이버섯. 특별히 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콘은 버터로다가 구웠고요. 위에다가 체다 치즈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